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렉스, 특히 스타렉스 이 브랜드 스타렉스들이 커버가 사실은 잘 나가요. 잘 나가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오늘 차량은 커버 소리다, 어디 가니까 제네레이터에서 소리가 난다, 또 어떤 분은 에어컨에서 소리가 난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차주님께서 이렇게 물음으로 또 찾아오셨네요. 자, 원인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비를 하겠는데 세 군데를 가니까 말이 각각 틀리니까 헷갈린다 해서 제가 이렇게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커버 소리라면 중속에서 고속을 넘어갈 때나 할지, 또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할지, 또는 가속을 할 때 또 심하게 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철시동을 할 때 소리가 상당히 크고 원업이 되면 조금 줄기는 하나 계속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나네요. 지금 잘 들릴지 모르지만 후 하면서 소리가 나네요. 제가 가스페달을 살짝 한번 한 1000에서 1500 할게요. 한번 밟아볼게요. 제가 가스페달을 밟아보니까 아이들링 상태에서 약 한 2000rpm까지는 소리가 크고, 또 2000rpm 이상이 넘으니까 좀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운전을 해보고 확실하게 터본가 아닌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가 범퍼 닫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행을 하니까 소리가 크고, 터보 소리는 소리네요. 그런데 이건 특징적인 요소가 있네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소리가 덜 난 것 같습니다. 이 과연 이게 터보인가, 제네레이터인가, 아니면 에어컨 컴프레셔인가, 이걸 한번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터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안전한 곳에 좀 차량 통행도 한잔 하고, 또 우리 여수 자랑인 바다가 해수욕장도 보이고 정말 여수 바다 아름답습니다. 예, 한적한 곳에 와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기회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오니까 소음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외부 잡음이 없으니까. 근데 잠깐만 보시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웨스트게이트 밸브라는 우리말로 낭비 밸브가 있어요. 이게 터보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게이트 밸브 타입은 웨스트게이트 밸브를 잡아당겨서 열어보면 알겠고, VGT에서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VGT 액추에이터에 작용한 공급해주는 진공호스로 빼보는 소리 음질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붙여보세요. 보인가요? 자, 빼볼게요. 소리가 조용해졌죠.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빼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터보 VGT 액추에이터인데, 손가락이 달란가 몰라. 이것은 지금 손가락 여기 보이시죠? 보인가?
자, 제가 브리스트 액티베이터 진공으로 꼽아볼게요. 이 액티베이터가 지금 터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요. 이 부분 보인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터보 액티베이터 진공으로 꼽습니다.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죠? 자, 내려갔을 때 소음이 날 겁니다. 우웅 빼볼게요. 올라오니까 이게 그 전번에 제가 또 어떤 분은 꽁꾸냥 항문 괄약근을 조였다 펴졌다 하는 그 장치예요. 쉽게 말해서 그 장치가 얘가 바로 VGT 터보 액추에이터가 이 그 항문 괄약근을 열었다 들였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진공호스를 뺐을 때는 이게 완전히 열린 겁니다. 완전히 열어버리면 터보가 작동하기는 하지만 압력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저속시에, 고속시에는 완전히 열려야 되지만 저속시에는 항문 괄약근이 가는 똥을 싸기 때문에, 예, 배기량이 적기 때문에, 위량을 좁혀줘야 되기 때문에 항문 괄약근이, 예, 이렇게 닫아져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진공호스를 꺾게 되면 배기 위량이 축소가 돼서 터빈을 작동시키거든요. 그래서 터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고, 지금 진공호스를 빼게 되면 항문 괄약근의 항문이 배기량은 적은데 활짝 열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보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려면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VGT 터보 액추에이터 진공호스를 빼봐야 된다. 만약에 VGT식이 아닐 경우에는 내 차는 VGT 액추에이터가 없어. 그러나 유사하게 생긴 웨스트 게이트 밸브라는 게 있어. 이거는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가 없는 타입이에요. 이런 차량은 뭘 빼봐야 되냐? 빼보는 게 없고 웨스트 게이트 밸브 작동시키는 레버를 한번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봐야 됩니다. 이빨 잡아당겨 가지고 멈췄을 때 소리가 나는가, 놨을 때 소리의 변화가 오는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그 터보 아까 시운전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터보 종류는 VGT 터보, 이게 전 영역에 걸쳐서 터보 압력을 조절해 주는 VGT 터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WGT라 해가지고 고속과 저속 영역에 이렇게 분리된 거, WGT라 그러거든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GT 터보 액추에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진공호스를 뺐다 박았다 했잖아요. 이것이 뺐을 때 꼽았을 때 이렇게 눌러서 터보 압력을 조절했지만, 진공호스를 해제를 하게 되면, 진공을 해제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항문이 완전히 열린 것처럼 열려버리기 때문에 적은 배기가스 압력으로는 터보가 온전하게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전을 해도 소리 낼 정도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량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그 차에서 빼낸 겁니다. 빼낸 건데 날개를 자꾸 흔들어 보니까 좌우측으로는 유격이 거의 없어요. 이건 정상인데 축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마모가 됐어요. 부싱이 축방향으로, 축의 직각방향으로는 매우 정상적인데 지금 축방향으로 유격이 정비 한계 기준값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웅 하는 소리가 났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WGT는 자, 이것은 그 웨스트 게이트 밸브라 해가지고 여기가 고속 영역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속에서는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여러분들이 웨스트 게이트 밸브 진공호스가 여기가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사실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끼어져 있는데 이 호스를 뽑아서 분리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소리난 상태에서 에어건으로 살짝 열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건으로 자 에어를 넣어볼게요. 자 열었다 닫혔다 하죠? 보인가요? 자 열었다 닫혔다 이렇게 열어버리면 저속시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왜냐하면 완전 고속시에만 이것이 열리기 때문에 저 중속에서 고속시에 접어들고 완전 고속시에 이렇게 서서히 열리거든요. 서서히 그렇죠? 예, 벌렁벌렁 하네요. 예, 전라도 말로 벌렁벌렁 하죠. 자, 이게 우리가 그 테스트 할 때 소리가 날 때 에어를 스며시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예를 들어서 웅 했던 소리가 없어져 버린다. 감쪽같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터보가 불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보를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날 때 웨스트게이트 밸브로 진공호스를 빼서 에어를 주입을 해가지고 낭비 밸브인 웨스트게이트 밸브를 열어버리면 항문이 많이 열린 것처럼 간운동이 나오는데 항문이 크게 열려버리면 항문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와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 또 VGT 터보 장치는 VGT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의 진공호스만 이렇게 빼버리면 빼버리면 소음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터보냐 아니면 또 다른 뭐 지금 차주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네레이터가 불량한가 뭐 파워펌프가 불량한가 뭐 에어컨 컴프레셔가 안 좋은가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비사님들도 또는 정비사님이 아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차가 그런 소리가 나는데 과연 터볼까? 아니면 제네레이터에서 나오는 전파음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터보를 교체해서 소리 한번 더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진공호스를 한번 더 뺐다 박았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진공호스를 한번 뺐다 박았다 해볼게요. 자, 뺐습니다. 빼고 다시 껴볼게요. 종전에는 진공호스를 꽂았을 때 뚱 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났고 지금은 빼면은 약간 이렇게 떠는 소리가 나죠. 이것은 호스트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모호한 소리가 날 때 상당히 좀 흐린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진공호스를 뽑아서 소리 음질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차가 좀 아프다 이런 유사한 소리가 난다 그럴 때 진공호스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